네, 3교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6학년도 수능을 본 고3 수험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직접 전화를 줬는데요. 오늘 상담은 윤태영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인사부터 나누실게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갈수 있는 간호학과나 경영학과 대학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호학과나 경영대학 얘기를 한 거죠. 예. 예. 자, 상담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과 수능 가채점 점수부터 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수부터 수능 가채점 살펴볼 텐데요. 내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교과별로 살펴보면요. 국어는 3.31, 수학은 3.27, 영어는 3.81, 사회는 2.57로 평균 3.21 등급입니다. 수능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면요. 국어 B가 73으로 4등급, 수학 A가 76으로 3등급, 영어는 60으로 5등급, 사회탐구 중 상해과 윤리는 42로 3등급, 윤리와 사상은 38에 3등급으로 평균 3.75 등급이 예상됩니다. 우리 학생의 정시희망대학은 가군에서 을지대 성남의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고요. 전문대학으로는 서울여자간호대학 간호학과와 안산대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학과에 대한 좀 생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서 잘좀 살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예, 우리 학생이 일단 학생부부터 좀 분석을 해보면요.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이 3.21 등급입니다. 정시에서 뭐 방영 과목 수가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좀더 좋은 성적이 될수 있을 거고요. 사실 이 정도 성적이라고 한다라면 전 과목이 다 반영된다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희망하는 수준에서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비교과의 경우에도요. 출결 봉사 모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수능 가채점 점수는요. 세개 영역 단순 합산 점수가 원 점수로 289고요. 추정하는 표준 점수가 452, 백분위가 264.5인데요.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중에서 4개 영역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3개 영역 반영하는 수준에 있는 그런 대학들은 충분히 지원 및 합격 가능한 성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 이제 수능 가채점 점수를 좀 분석을 세밀하게 해봤는데요. 그럼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이제 뭐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질문을 해보면요. 우리 학생 간호학과 외에 다른 학과 고려하고 있는 게 경영 뭐이 부분만 고려하고 있나요? 경영이랑 식품영양학과 두 아, 개 정도. 경영이랑 식품영양이요? 예. 그러면 우리 학생의 정시 포인트를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영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영어 성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을 지원할 때는 영어 성적을 좀 반영 비율이 낮거나 또는 영어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학과 탐구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은 아마 찾기 쉬울 텐데, 탐구가 아마 국어보다 높은 대학은 찾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체로 수학과 탐구가 또 나머지 하나인 국어가 33.3%씩 반영되는 대학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호학과를 희망한다라고 했으니까 본인도 생각하듯이 전문대를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대는 군외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한도 없고요. 그래서 충분히 합격 가능한 전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그 정시 그 지원 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어가 좀 약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어떻게 영역별 조합을 하면 유불리가 좀 달라질까요? 예, 우리 학생 그뭐 가채점 통해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요. 뭐 성적상으로도 영어가 부족하다는 게 보이지만 동점자 대비 성적 유불리를 보면요. 화면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어 B는 평균이 77인데 학생이 73-4고요. 그래서 수학 A는 학생이 76, 평균이 61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플러스 15점이고요. 영어는 60인데 평균 점수가 75입니다. 여기서 오히려 마이너스 15점이고, 사회탐구는 학생이 80인데 평균이 76입니다. 플러스 4점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과 탐구 반영 비율이 높은 데를 찾아야 된다는 게 그대로 보이시죠? 그리고 영어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들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른 조합도 살펴보면요. 네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거는 상위 누적이 33.8% 동반영 비율로 표준 점수로 따졌을 때 452, 백분위는 264.5가 예상이 되는데요. 표준 점수는 33.8%,
100분위는 35.5%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 개의 영역으로 바꿔서 국어, 수학, 탐구, 본인이 부족한 영어를 빼고 반영하는 경우를 따져볼 때 가장 대표적인 반영 비율이 40, 40, 20과 각 영역 다 33.3% 동반영 비율을 보이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를 따져보면은 표준 점수가 349점인데 440, 40, 20%를 반영하는 경우는 349가 되고요. 상위 누적 30.3%, 100분위는 218로 상위 누적 30.9%가 되고요. 가장 높은 상위 누적을 보인 게 표준 점수 100분위 모두 다 33.3% 동반영 비율을 보였을 때인데요. 표준 점수는 352점이고 상위 27.9% 그리고 100분위는 222점으로 상위 30% 성적을 보였습니다. 1순위로 생각해야 될 게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각 영역 영어 빼고 33.3%를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100분위보다는 표준 점수 그리고 국수탐해서 동반영 비율을 반영하는 대학을 찾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지금 을지대 그리고 서울여자 간호대가 있는데요. 이 정시 대학들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 살펴주실까요? 예, 일단 학생이 희망한 을지대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을지대 간호학과부터 서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지대 간호학과입니다. 28명을 모집을 하고요. 수능 80에 학생부 20. 수능은 100분위를 활용하게 됩니다. 수능 반영은 수학과 영어가 고정이 되고요. 수학 30, 영어 40으로 고정이 되고 국어와 탐구가 중에 선택을 해서 30%를 반영하게 됩니다. 수학 B와 과탐에 10%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이 우리 학생의 경우 좀 불리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3년간 경쟁률은 6.1:1에서 3.6:1, 4.6:1로 조금 내려왔다 살짝 올라간 경향이 보이고요. 합격자 성적 평균 100분위를 보면 90에 3.8이었던 게 82.3에 3.3등급으로 그리고 전년도에는 85.2에 4.6등급으로 이렇게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뭐 원점수 기준이 의미가 없다는 거 전에 선생님도 좀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원가는 원점수를 보면 262점인데 우리 학생은 229점입니다. 33점으로 점수 편차가 큽니다. 상향 지원으로 보이고요. 지난해 합격자 평균 100분위로 보더라도 18점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좀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아까도 보셨듯이 수학비와 과탐에 가산점 보여주는 부분들도 불리한 부분입니다. 지원하는 데 좀 불리함이 있으니까 많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희망하는 을지대 식품영양학과입니다. 간호학과보다는 좀 낮은 수준인데요. 뭐 전형 과정은 똑같고요. 식품영양학과는 14명을 모집을 하고요. 수능 80에 학생부 20, 100분위 활용하는 것 동일하고 반영 비율상도 동일합니다. 경쟁률을 보면요. 좀 하향 추세가 있는데요. 6.7:1에서 4.4, 3.6:1. 근데 성적을 좀 보시면요. 그 가로쳐 놓고 성적이 나와 있는데요. 80.3에 100분위 평균 80.3에 4.4등급에서 64.3에 4등급으로 2014학년대 상당히 낮은 성적대를 보였다가요. 작년에 다시 또 올라와서 74에 5등급을 보여줬습니다. 성적 편차가 상당히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거 지원하면 떨어집니다. 입시에선 사실 뭐 점수가 남아도 떨어질 수 있고 점수가 내가 남게 지원을 해도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점수가 모자른데도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학생의 성적이 좀 부족한 편이라서 상향으로 판단이 되고요. 학생부 뭐 여러 뭐 식품영양학과 뭐 을지대를 꼭 지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했던 간호학과보다는 식품영양학과가 조금 더 그래도 합격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학생이 희망했던 또 나머지 두 대학이 더 있었죠. 전문대인데요. 서울여자간호대 간호학과입니다. 4년제고요. 많은 인원을 모집합니다. 109명입니다. 수능 100%고요.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중 두 개를 선택해서 33.3%를 각각 반영을 하고요. 탐구에서 33.3%를 반영합니다. 국어비, 수학비, 과탐에 각 10%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요. 경쟁률은 전문대다 보니까 높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문대의 친오콜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었고요.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건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2:1에서 17.8:1, 20.5:1로 변화가 됐고요. 합격자 성적이 주어져 있기는 한데요. 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격자 성적이 표준 점수로 주어져 있어서 뭐 이거는 단순 비교가 불가한 성적이고요. 지원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입니다. 충분히 가능성도 열어두고 지원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추가 기회를 생각하고 지원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전문대인 안산대 간호학과 여기도 4년제인데요. 96명을 모집을 합니다.
수능 50에 학생부 50, 100분위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국어, 수학, 영어 중 하나를 택해서 50%, 탐구는 한 과목이 50%가 반영이 됩니다. 경쟁률은 14.2:1에서 작년에는 12.7:1로 약간 하락을 했고요. 지난해 합격자 성적을 보게 되면요. 수능 평균 100분위가 두 개의 영역을 반영했는데 100분위가 78, 학생부 성적은 2등급 중반 정도에서 합격자가 커트라인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학생이 올해 성적을 보면 수능이 81, 그리고 학생부는 2등급 중반에 비슷한 성적대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합격 가능권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격한다라는 보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한다라면 좀 더 뭐 합격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는 대학이니까 반드시 좀 지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영어 성적이 좀 네. 상대적으로 낮고 또 이게 100분위로 환산됐을 경우에는 지금 다른 그 국어, 수학, 탐구의 100분위를 이제 까먹는 이런 이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그 영어가 들어가 있는 전형도 참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희망하는 대학 외에 선생님이 보실 때 이제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에서는요,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 을지대를 쓰고 싶다라면 식품영양학과 상향이지만 지원해 보기를 권하고요. 적정으로는 성결대 도시계획 부송산학부를 권합니다. 안정지원으로는요, 청운대 인천 글로벌 경영학과와 서울신학대 관광경영학과를 추천드리고요. 나군은요, 적정으로는 신한대 글로벌 통상 경영학과고요. 그리고 대진대 경영학과가 적정 지원을 추천드리는 대학이고요. 안정으로는 대진대 글로벌 경제학과입니다. 다구는 적정으로는 신경대 간호학과, 한신대 경제학과를 추천을 드리고 안정 지원으로는요. KC대 간호학과를 추천드립니다. 네, 각 군별로 지원 전략을 쭉 세워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학, 추천 대학을 좀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예, 이 중에 추천드릴 대학을 뭐 말씀드려보면요. 가구는 서울신학대 관광경영학과입니다. 네. 16명을 모집을 하고 수능 80에 학생부 20, 100분위를 반영을 합니다. 수능은. 수능 80% 반영하는 데 있어서 반영 비율이 영어를 뺄 수가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하나를 빼고 두 개 영역을 40, 40을 반영을 하고요. 탐구가 20% 반영됩니다. 탐구는 한 과목, 비영의 5% 가산점이 있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이 2.4:1로 낮았고요. 지원 가능 원점수는 224점, 학생 성적 229점이고 학생부상으로도 학생이 유리한 점이 있어서 지원해 보길 권하고요. 나군에서는 대진대 경영학과입니다. 25명을 모집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 80, 학생부 20, 표준 점수만 반영을 하고요. 국어, 영어, 탐구만 33.3%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탐구는 두 과목을 반영하고 국어비에 5% 가산점이 있습니다. 3년간 경쟁률이 보면 상당히 좀 낮아지는 추세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원 가능 성적이 212점인데 학생 성적이 213입니다. 적정 지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다구는 학생이 희망하는 간호학과입니다. 간호학부는 KC대 간호학부인데요. 15명을 모집을 하고 수능 100에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반영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중 하나를 택해서 50%, 탐구에서 50%를 반영하고 탐구를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이전 자료가 없습니다. 신설학과에서 이전 자료가 없고요. 지원 가능 성적을 147점으로 보고 있는데 학생이 156점입니다. 4년제 대학 외에도 학생도 원했듯이 전문대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수도권의 전문대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다 열거해 드리지는 못하고요. 전문대학 포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www.mycollege.kr이라고 하는 전문대학 포털을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개설된 학과가 어느 간호학과 어디에 개설되어 있는지 또 그 대학들의 전년도 합격선이 어땠는지도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거를 보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학생이 그 KC대학 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 네. 그 전년도 이름이 바뀐 거죠? 그렇죠. 예, 전년도 그리스도 대학이었다가 예, 저 화곡동 쪽에 있는 그렇죠. 화곡동에 예, 있는 예, 그리스도 대학, 예. KC 대학. 아, 저도 어딘가에서 예, 예. 바뀌었군요.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를 좀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대학을 쓸 수 있다라는 게 또 예. 강점인 것 같아요. 예. 선생님께서 아까 한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문 대학에서 희망하는 학과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 대학 포털에 들어가셔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 예.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잘 듣고 계시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아, 없어요?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어떻게 정시 지원 전략이 좀 그려져요? 아, 수시로 빨리 합격하고 싶어요, 그냥. 아, 수시를 또 써놓은 게 있군요. 네.
네, 그럼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로 수시로 합격하기를 바라보고요. 네. 혹시라도 안 된다면 우리가 이제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시 지원 전략 잘 세우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상담은 가채점 점수를 해드린 거 알죠? 그러니까 성적 나오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시고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상담 이렇게 마칩니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